네,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USK 미국 뉴스입니다. 자, 민주당에선 조 바이든 후보 사퇴론을 둘러싼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후보 사퇴를 설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으로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인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됩니다. 한편 위스콘신주 뮤러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경쟁적으로 강경한 이민 조치를 약속한 가운데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4흘차를 맞이한 오늘입니다. 자, 오늘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픽, 바로 런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한편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수 절대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을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을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 4 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이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이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 4 키즈를 상실하셨다면 healthcare.gov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 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란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계획했다는 보도를 이란 정부가 부인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몇 주 전 이란의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계획 첩보를 입수했고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 수준을 올렸다는 CNN 방송 보도입니다. 다만 이란의 계획은 지난 13일 트럼프 피격 사건과는 연관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백악관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정부도 암살 계획서를 부인했습니다. 미군은 2020년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IRGC 정예 쿠두스군 지휘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암살했습니다. 이후 이란 정부는 그를 암살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소했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 당국은 이란 측이 지난 수년간 당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암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야유와 환호를 동시에 받으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가 가장 먼저 분명히 할 점은 트럼프가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당초 전당대회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당한 이후 통합 행보에 나섬에 따라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경선에 출마했던 트럼프 대항마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뒤이은 연설에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돌려보내자고 외쳐 환호를 받았습니다. 두 경쟁자의 찬조 연설은 피격 이후 공화당이 급속도로 결집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중국산에는 60에서 100%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모회사를 두고 있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금 생각해보니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다며 틱톡이 없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 회사들의 주인인 마크 주커버그만 좋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지킬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만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우리를 보험회사 취급하고 있고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더 주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귀를 스친 피격사건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스치는 순간을 3차원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3차원 영상을 보면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볼 부근을 지나 뒤통수 중앙으로 관통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료를 보기 위해 고개를 살짝 틀면서 총알은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을 스치게 됩니다. 9초로 구성된 그래픽에 따르면 트럼프의 얼굴 근처로 5초 동안 모두 3발의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총알을 맞기 직전 트럼프가 살짝 고개를 돌린 게 생사를 갈랐으며 이처럼 이 결정적인 장면을 미국은 곱씹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린 작은 움직임이 그의 목숨과 미국의 미래를 구했다며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기적적인 생존을 신의 보살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 대법원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의 임기에 대해 법을 지키는 한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제 도입과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 정부 고위직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대법관 임기 제한 추진은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 성향 구조가 급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체제에서 급격히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의 구조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가수 잉그리드 안드레스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올스타전에서 미국 국가별이 빛나는 깃발을 엉망으로 부른 가운데 고음불가 원인은 술 때문이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를 부르는 내내 음정이 불안했던 것은 물론 일부 가사는 잊어버린 듯 대충 부르는 모습으로 논란이 됐고 피플 등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잉그리드 안드레스의 가창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잉그리드 안드레스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어젯밤 술에 취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시설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코스트코 매장에서 25년 동안 보관 가능한 비상식량 키트를 판매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롱텀 생존 식량 판매 기업이 제조한 이머전시 푸드 서플라이 버라이어티 팩, 즉 비상시를 대비해 다양한 식량을 모은 제품을 코스트코가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무려 25년 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 가능합니다. 버킷으로 된 팩에는 파스타 알프레도, 치즈 마카로니, 테리야키 라이스, 크림 파스타와 야채, 감자 파파이 파스타가 들어간 토마토 바질 스프, 치킨 누들 스프, 흑설탕과 메이플, 멀티그레인 애플 시나몬 시리얼 등 동결 건조 식품 150인분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놀라, 바닐라 푸딩, 오렌지 음료와 같은 다른 스낵도 있습니다. 팩 하나의 가격은 $100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종말 대비용 디너 키트라고들 떠들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식량이 25년 동안 썩지 않는다는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 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 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 병원 전문의의 원격 상담 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B가 후원합니다. 한 치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B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후보 사퇴를 설득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자, 오늘 미국 내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 인사이드 USA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자 뉴욕타임즈, CNN 방송 등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장남 보비 케네디 3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케네디 주니어의 통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 두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됐던 다음 날인 지난 14일 통화를 했고 원본 영상은 삭제됐지만 온라인상에 녹화본이 다수 남아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피커폰 통화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백신을 맞고 있다며 소량만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며 당신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이길 것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훨씬 앞서고 있다며 이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 사퇴를 유도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네,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이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며 코로나19 등 각종 백신 접종에 반대해왔던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의견에 동조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을 지지한 뒤 사퇴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손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이 아닌데요. 두 후보는 통화 다음 날인 지난 15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미러키에서도 만났습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뒤 사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케네디 주니어 측은 국가적 통합을 논의했을 뿐이라며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케네디 주니어는 암살당한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는 영상 유출에 즉각 사과했지만 그 후에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 어제 소식입니다. 이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강경한 이민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자, 공화당이 국경 봉쇄와 대규모 이주자 추방 등 이 정강 정책에 반영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초강경 이민 통제가 현실화되고 이민자 혐오 정서 또한 노골화될 것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를 맞았던 어제 슬로건은 바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이것이 슬로건인데요. 이민 문제, 범죄 문제가 그 초점이었습니다. 펜타닐 중독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운동 도중 미등록 이민자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 등이 전당대회 무대에 오르면서 범죄 피해를 호소했고 조 바이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송토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도 바이든 정부의 국경 정책은 실패했다며 장벽 건설과 미등록 이민자 강제 추방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옹호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국경을 침공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 이후 1,150만 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보다 불법 이민자들의 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지 기반인 유색인종 표심을 얻기 위해 국경 통제에 손을 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한 이들이 당장 선거에서 투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경 봉쇄를 원한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고도 말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합법 이민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고 강조한 라마스와미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신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거나 동떨어지는 어떤 종류의 이민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또 극우 앵커 출신으로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레리 케이크는 침공을 중단시키고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 공화당 대의원들 참석자들 역시 장벽을 세우라고 연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 이처럼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강경한 이민 조치를 약속한 가운데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4흘차를 맞이한 오늘입니다. 자, 오늘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픽 런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이 한인들한테는 가장 큰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이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인 수미텔이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됩니다. 자, 한인 테리 연구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소가 한미 관계에 미칠 그 영향이 주목됩니다. 네, 뉴욕 남부지검은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테리 연구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인 테리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외교관으로 등록한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과 접촉하기 시작해 2023년까지 한국의 국정원 측과 만남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뉴욕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한국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국 정부 관료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또한 지난 2019년 국정원에서 파견된 워싱턴 한국대사관의 공사 참사관으로부터 2,845달러의 돌체앤가비나 코트와 2,950달러의 보테가 베네타 가방 등 명품 선물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한국 국정원 측으로부터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뉴욕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해당 한국 국정원 간부의 신용카드 결제 명세와 매장 패스 회로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테리 연구원과 국정원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증거로 2020년 8월 국정원 관계자 2명이 테리 연구원과 뉴욕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 검찰은 한국 국정원이 2022년 테리 연구원이 있던 한 싱크탱크에 한국 문제에 대한 공공 정책 프로그램을 후원한다는 명목에 자금 3만 7천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단 테리 연구원은 같은 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했던 대북 전문가 초청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국정원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오면서 미국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이 사실을 미국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직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비공직자는 해당 사실을 정부에 미리 신고한다면 외국 대리인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 귀화한 이 테리 연구원은 2001년과 2008년 동안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한 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일본 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지내게 됐습니다. 2011년 CIA를 떠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윌슨센터 등 싱크탱크에서 대북 연구원으로 활동해왔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기소를 미국 내정에 외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무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미테리 측은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테리 연구원의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의혹은 근거가 없고 독립성을 갖고 수년간 미국에 봉사용 수 알려진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정원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만 바라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외국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거물 상원의원 밥 메른데스 의원의 술의 의혹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이제 그의 지역구에서 출마한 민주당 하원의원 앤디 김 의원이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오를 가능성이 보다 더 커졌습니다.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고 외교위원장도 두 차례나 연임했던 민주당 3선의 중진의원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와 그 외국 정부의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외교정부를 넘겼다는 의혹을 수년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뇌물수수,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등 모두 16개 혐의로 메넨데스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자, 이에 관련해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심리를 종료하면서 메넨데스 의원에 대해 제기된 범죄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로 메넨데스 의원의 형량 선고는 오는 10월 29일 이뤄지게 됩니다. 혐의 8개는 형기가 20년인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필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해 기소된 뒤 당내 의원직 사퇴 요구에 무죄를 주장하며 지금까지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해왔으며
그는 무소속으로라도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메인데스 의원은 이제 지지자와 상원,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된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계 최초 미국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의 오는 11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승리가 더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앤디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세 차례 당선된 한국계 정치인인데요. 지난달 뉴저지주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더욱이 뉴저지주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앤디 김 의원의 상원의원 당선 가능성은 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메인데스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면 민주당 지지표를 일부 잠식해 결과적으로 공화당 후보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네, 가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이 방귀를 담은 병을 팔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스테파니 마토가 지난 1년 동안 연방 상원의원과 비밀리에 사귀었다고 폭로가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90일간의 약혼자의 인플루언서인 스테파니 마토, 올해 33살인데요. 스테파니 마토는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 동영상을 통해 돈을 받고 미국 상원의원과 1년 동안 사귀었다면서 기괴한 성적 취향을 포함한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10만 3천여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마토는 상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식사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가상 데이트를 했다며 그는 가끔 자기가 타코벨을 먹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의원의 이 정치적 신념이 너무 급진적이고 미친 짓으로 여겨져 그와의 연애를 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데이트 중에 마토에게 자신의 정치적 정책에 동의하냐고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 같은 질문에 이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녀를 지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별을 결심한 마토가 온라인에 상대 신원을 공개하겠다고 말하자 상원의원이 자신을 위협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토는 자기 가족 중 한 명이 이민자로서 그녀는 이민자들을 추방했다고 위협했다며 이건 도저히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스테파니는 결국 상원의원의 신원을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자신이 사귄 이 상원의원 남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하나 흘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상대가 열광적인 낚시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네티즌들은 그녀가 언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정보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언급된 상원의원들 중 그 누구도 스테파니 마토와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한편 마토는 지난 2022년 SNS를 통해 자신의 방귀를 팔아 2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토는 SNS에 자극적인 사진을 올려 홍보한 뒤 방귀를 담은 유리병 한 병을 994달러에 판매하는 사업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자, 그런데 방귀 생산을 위해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바람에 심장마비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방귀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한인밀집 거주지역 중심을 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 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 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 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 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 상무부가 대만의 웨이퍼 수지 글로벌 웨이퍼 업체에 최대 4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웨이퍼는 세계 3위 웨이퍼 소재 생산업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수 절대 우위 구조가 된 연방대법원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바이든은 대법관에 대한 임기제와 윤리 규정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와 고위 관리들이 이란에 암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CNN이 보도하자 이란 측이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후보 사퇴를 설득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을 밝혔습니다. 모든 나라에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중국산에는 60에서 10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41%, 트럼프 43%로 지지율 변동폭이 크지 않아 트럼프 피격 사건이 유권자들의 심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미국인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케빈 뉴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성소수자 학생보호법에 반발한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와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태거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이 승인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LA시에서 살해된 주민은 327명으로 남가주에서 가장 높은 살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살해율은 인구 10만 명당 1.7명으로 LA 카운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오늘 개장 69주년을 기념해 애나하임 주민들에게 오늘 하루 티켓을 69달러에 제공하는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할인 티켓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이 필수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뉴욕과 인근 뉴저지주를 잇는 통근 열차 일부가 취소 혹은 지연됐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를 잇는 MARC 통근 열차와 워싱턴 시내 지하철 일부 노선도 이날 더위로 인해 제한된 속도로 운행됐으며 열차 지연도 잇따랐습니다.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거물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의 수뢰 의혹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하원의원 앤디 킴이 한국계 첫 상원의원에 오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10일 오전 4시경 뉴저지주 프리스턴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직장에 출근하거나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부족했던 주택 매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셀러 4명 가운데 1명꼴은 리스팅 가격을 깎는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6월 매물로 나온 주택 24.5%는 리스팅 가격을 낮추고 내놓은 것입니다. LA 스타일 한국 갈비 2팩이 한인 마켓에서 $100에 육박하자 미국 마켓 트레이더 조에서 구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양념 냉동 갈비 한 팩이 $13.99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피 컬러링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머리 숱이 적어 걱정이신 분, 탈모나 부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최신 기계로 안전하게 시술해드립니다. 노 페인, 노 블러드, 당일 시술,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안전 시술 라이센스 부여, 타주에서도 방문하는 두피 컬러링, 문의는 전화 213-653-4103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들이 전력 공급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방귀 담은 명을 팔아 수억 원을 벌어들인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스테파니 마토가 지난 1년간 연방 상원 의원과 비밀리에 사귀었다고 폭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마들렌 대성당에서 1918년부터 보관 중이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유물인 작은 뼛조각이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가톨릭 교구는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1,000를 내걸었습니다. 가수 잉그리드 안드레스가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올스타전에서 미국 국가 별이 빛나는 깃발을 엉망으로 부른 가운데 고음 불가 원인은 술 때문이었다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거스 미라지 호텔이 개장 35년 만에 오늘 폐쇄됩니다. 이제 2027년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이어진 호텔 앞 화산 수는 당분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상실해 건강 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healthcare.gov에서 보다 질 높은 건강 플랜을 절반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플랜은 의사 진료와 처방약,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와 함께 월 $10 미만의 건강 플랜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콜센터 1800-318-2596번을 전화하시면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받으세요. healthcare.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은하 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캐슬림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 대북 전문가 한인 수미 테리, 한국명 김수미 씨,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미국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현재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미국 수사당국이 공소장에서 동맹국인 한국 정보당국의 연계 증거를 상세하게 묘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한국 외교가에서는 국정원의 실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명품 매장 CCTV에 포착되거나 한국대사관 차량 번호판을 그대로 노출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요원으로 보기에 어설프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번 일로 워싱턴 정가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